이데일리가 오늘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2024 AI 코리아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AI 코리아 대상 시상식은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권 이델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 실장 등이 축사를 맡았습니다. 시상식에는 AI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청, 포티투 마루, 인텔리빅스, 서한 이노빌리티, 올건아이즈가 수상했습니다.